오늘은 보컬 멜로디에 코드 붙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플라이스에서 받은 아카펠라 파일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들어보기 전에 보통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샘플 이름에 키와 BPM이 써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해당 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 목록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것들을 아시면 훨씬 붙일 때 수월하니까 처음에는 같이 단순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? 간단하게 제가 붙여볼게요. 이거 B 마이너 키라고 하니까 B 마이너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 목록 7개 한번 일단 내추럴 마이너 기준으로 나열을 해볼까요? 쓰인 코드들을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B 마이너 7인데 전이가 됐고 4도 마이너 7에서 텐션 9을 붙였죠. 이 코드는 2도 마이너 7 플랫 5도 다이아토닉에 있죠. 거기다가 텐션 11을 붙였고 F# 7을 했어야 됐는데 요거 대신에 어그먼트로 바꾼 다음에 보이싱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두시면 제일 빠른 학습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저 아카펠라의 멜로디를 조금 고려해서 B-7 대신에 B-7의 텐션 9을 넣었습니다. 진행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카펠라 파일에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코드 진행 넣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 직접 노래를 부르고 멜로디를 만들어서 코드를 붙이시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이런 컨텐츠들은 경우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예시를 자주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